2019년에 새해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전국 도심과 사찰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.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는 강추위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희망과 감동을 나눴습니다. 첫 소식 배재수 기자가 전합니다. 2019년 기해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이 도심을 장엄하게 울립니다. 영하의 추위에도 새해 첫 순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. 저희 올해 결혼한 해인데요. 이렇게 뜻깊은 해 마무리 잘하려고 타종 행사 보러 왔고요. 내년 소원은 저희 이제 아이 가질 거니까 건강한 아이 생길 수 있게끔. 저는 평소에 되게 자신감도 낮고 좀 자존감도 낮은 편이어서 이번 2019년에는 될 수 있다면 남 눈치 보지 않고 남 외식하지 않게 소신껏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.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는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33번의 제야의 종 타종에는 올해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줬던 시민 대표 11명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. 특히 시민대표로는 중증 외상치료의 권위자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50여 년 독도지킴이 고 김송도 씨의 부인 김신열 씨, 스피드스케이팅계의 전설 이상화 선수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타종 이후에도 축하 공연이 열려 시민들은 새해를 맞는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껏 나눴습니다.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넘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는 조금씩 달랐지만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.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.